뭐야, 둘 중 한 명을 택해야 돼?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안 돼. 안 돼, 파야. 야. 야. 죽어. 아, 죽어. 죽어. 죽어 버려. 드디어 드디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건가? 야, 근데 너 안 사라지니? 근데 너 안 안 사라질 거야? 너 너무 무섭게 생겼어. 뭐 안 안 사라지니 너? 너가 사라져야 뒤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저씨, 나 왔어. 어? 뭐야? 오. 굉장히 바하시... 멋있는 보석을 얻었습니다. 바하시가 있는 곳이 아니야. 이상한 지구본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나 보석이 많은 방에 들어왔어요. 보석이 많은 방. 나도 이 중에 하나 가는 거 아닐까? 순서가 있나 봐. 이미 이 길로 가봤다니까 여기다 잠겼고요. 레게노. 너무 레게노고요. 아까 잠긴 곳으로 왔잖아. 저긴가? 장소 옮겼어요? 아, 일단 옮기긴 옮겼는데. 아, 여긴가? 아니, 근데 왔던 데잖아. 잠시만요. 일단 제가 공간이 너무 넓어서 가야 되는 게. 굉장히 허름한 흉가인데요. 엥? 빙. 됐다. 뭐야? 네, 맞네. 어? 또리? 어, 깜짝이야. 이 개 같은 색. 일단 스토리는 끝났습니다. 이건 뭐죠 이제? 뭘 해야지? 난 아직 안 끝났는데? 여기 나오는 게 다른가 봐. 어, 나도 끝났다 이제. 저는 어떤 골리앗 만났는데 얘 좀 띠껍네. 자꾸 뭐 시키네. 죽으려고. 뭔 소리를 하는 건지 1도 모르겠다. 실수가 있다. 어? 뭘 하라는 거지? 새끼. 뭐야? 아, 설마 이거 다 찾아가지고 꽂아놓으라고? 에바야. 응? 아, 뭘 하기가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뭐지? 아, 지금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느낌인데? 어? 지하실이 열렸어요. 나 아버지 열렸어요? 나 찍었는데 맞춰버렸어. 보라색 보석이 있는데요, 이걸 건드리면 불빛이 나와요. 근데 아, 이 여기 있네. 이 보석이 총 다섯 개가 있거든요? 동그란 모양이랑 되게 뭔가 옛날에 보석 사탕처럼 생긴 보석이랑 보석 반지 모양 그 마크 있잖아요. 그. 아, 이게 열렸네. 동그란 보석 말고 그냥 보석 반지 같이 생긴 보석 있잖아. 그거를 건드리면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 다섯 개를 다 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서를 잘못 누르면 그게 꺼져요. 근데 내가 찍어서 그냥 다 불 켰어요. 그리고 책을 얻었는데요. 맞아요. 저도 책을 얻었어요. 덕분에 파란색 구슬이 불이 들어와서. 그러니? 네. 이거 오브젝트에 대한 너무 설명이 찐단데? 아, 왜 이렇게 모르겠냐? 그리고 내가 지금 액자를 3개 정도 얻었거든요? 액자. 그림자. 아니, 그림자래. 미친 거 아니야? 그림 그려져 있는 액자. 줄여서 그림자. 그렇구만요. 나도 뭔가 뭘 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뭐 바뀌는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와, 바뀌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어떤 액자 같은 거를 돌려가지고 방향을 맞추는 거 하고 있거든요? 아, 이 벽 건너편에서 나는 소린가봐. 움직일 때마다 지금 사크, 사크 이런 소리 들리고 있죠. 맞아요. 저 그거 하고 있어요. 그게 반대편 벽에서 들려. 아, 진짜 말 그대로 액자에 그림이 네 개가 있어요. 얘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네 조각을 다 제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데, 그림 뭔가 대칭을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대칭이 자꾸 안 되고 있거든요. 파이팅! 난 좀 기다려야 되나 봐요. 일단 전 그림 7개 먹었고요. 오케이, 일단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오, 그리고 뭔가 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위치에다가 뭔가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지금. 아, 여기도 그림이 있네? 나 내가 먹은 거면... 그림 설명해도 돼요? 어,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달팽이 집을 등에 업고 있는 학! 어, 예, 맞아요. 달팽이 집을 등지고 있는 키메라. 가슴 머리? 쪽에 사자의 머리가 있어요. 다리는 캥거루 같이 생겼네, 약간. 잠깐만요. 나 볼게요. 저도 그림이 되게 많거든요, 저한테. 그 그림이 저한테 다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잠깐만요. 처음에가 아까 새라고 했죠, 새. 학이요, 학. 달팽이 흰색? 집이 있는 학. 모가지가 두 개인 것도 있는데? 모가지가 두 개? 반대편에 부리가 하나 더 있는 거. 그쵸, 그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저는 오브젝트를 뭐 누를 수 있는 게 없는데. 그걸 그쪽에서 설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나는 이 액자를 들고 있고 바하씨는 고정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내가 위치를 맞춰가지고 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혹시 지금 2층 집으로 되어 있나요? 지금 집에 있는 곳이? 네네, 2층 집이에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설명해준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 2층으로 올라가서 저 2층 올라가시면은 그림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그 끝에 부분. 그 혹시 거기에 그 무슨 상자 같은 거 있어요? 상자? 보물 상자처럼 생긴 거? 어어, 있어 있어. 그 쪽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림 네 개가 있죠, 이렇게 좀 액자처럼. 네네네. 그거 문양 그 못 바꾸죠? 네네, 고정이에요. 일단 그걸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거 하나씩 천천히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어, 그래 그래. 전 이거 그냥 꽃인데? 가운데 문양이 뭐 무슨 문양이에요? 빨간 꽃이요. 빨간 꽃인데 이게 두 가지 모양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설명을 되니? 야, 어떻게 꽃의 문양을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존내 어렵네. 개 때리고 싶은데. 아니, 나 자, 지금 네 개의 칸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위쪽 하나 두 개랑 아래쪽 하나 두 개의 그림 때문에 가운데 있는 꽃이 괴랄하게 바뀌어 있어요. 아, 완전히 하나의 꽃이 아니라 다른 두 종류의 꽃으로 되었다. 그치 그치. 아래쪽은 다른 꽃이고 위쪽도 다른 꽃이야. 대칭으로 봤을 때 위에 있는 두 개는 다른 꽃이고 아래 있는 두 개는 다른 꽃이다. 그지 그지. 좌우는 대칭이 맞아요. 어, 같은 종류의 꽃인데 위쪽에 있는 1번, 2번 칸에 있는 가운데에 있는 꽃. 이 액자 전체 네 개를 다 봤을 때 가운데 있는 꽃인 거예요. 이 각 한 칸에 가운데 있는 꽃 말고.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 말 했었어요. 가운데 있는 꽃이 잎이 길고 약간 뾰족해요. 악마의 날개처럼 생긴 느낌이야, 다른 맞아요, 잎사귀들에 했습니다. 비해서. 오케이. 아래 것. 아래 것들은 약간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보일 것 같이 생긴, 뭐라고 해야 돼? 요정의 날개? 아니야 아니야, 요정의 날개는 다른 것들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중간만 큐 이렇게 나와있어요.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어, 맞아요, 그렇게 놨어요. 맞아요. 오케이, 이제 이거, 이따 이거란 소리고. 그리고 그럼 이제 제가 설명드리면 그 바로 왼쪽에 액자 꽂아져 있죠. 네? 지금 우리가 방금 그림 보고 그 그림 바로 왼쪽에 있잖아요. 액자를 뭘 네, 꽂아야 왼쪽... 되는지를 내가 정해야 돼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거는 학인데 아까 제가 말했던 대가리 두 개라고 했던 그 학 있잖아요. 뒤에 그 달팽이 그거 있는 거. 어, 꽂았습니다. 오케이 굿. 자, 굿. 이제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시야를 쭉 돌릴게요. 어허. 돌리는데 그 혹시 그 이제 서랍 나오잖아요, 서랍. 어, 책장. 책장. 어, 책장 나오는데 책장에 그 보면은 아홉 칸이 있잖아요. 오른쪽 그 오른쪽 그 전체 아홉 칸 중에 아홉 번째 칸에 무슨 물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아무것도 없고 여덟 번째 칸에 검은색 병 세 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으로 보면 책장에 여섯 칸 있죠? 그지 그지. 여섯 칸 중에 두 번째 칸에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지 그지 그지. 그 바로 아래에 뭐 있어요? 큐브. 큐브! 오케이, 땡큐. 넣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그 이제 바로 왼쪽 가면은 또 책을, 그 액자 넣은 데 있죠? 그지 그지 그지. 거기에는 이상한, 넌 누구세요? 넌 누구냐? 뭐야, 뭔 그림이라고 해야 돼 이거를? 토끼 귀를 가진 갈색 새. 자기 꼬리를 물고 있죠? 맞아요. 흰색 날개에. 그렇죠, 맞아요. 머리에 달팽이 집이 있진 않죠? 예, 맞아요. 어, 됐어.
다음. 오케이. 그 바로 그 옆에. 왼쪽에 또 거기에는 똑같은 그림인데 대가리에 이상한 그 달팽이 모자. 어 됐어. 그 옆에. 굿. 좀 내려갑시다 이제. 이제 그 밑에는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어떤 꽃인지 또. 뭔 소리야? 그 옆에 하나를 더 놓을 수 있는데? 그 옆에는 아무것도 안 없는데요? 어? 여기에다가는 그림을 두는 게 아닌 건가? 오케이 됐어. 그럼 계단을 내려가고 바로 보이는 게 꽃 그림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계단을 내려가는 도중에 꽃 그림이 있는 거죠. 그지? 아예 다 내려가고는 하나 더 붙여야 돼요. 어, 그럼 알겠어? 다 내려갔을 때 그림 먼저 얘기해줘요. 그거 학인데 그 대가리는 하나 있고. 어 됐어요. 그 뒤에 등껍질. 오케이 오케이 됐고 이제 그 바로 꽃, 그, 어, 꽃 맞추자 꽃. 오케이 렛츠고. 자 이번에도 아까와 같이 설명을 할게요. 위쪽에 있는 액자들은 가운데 있는 꽃이 선인장 같이 생겼어요. 꽃이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하고 뭐라고. 아 뭉툭하게 해. 생겼어요 혹시? 어, 열매처럼? 뭉툭하게 생긴 열매. 오케이. 아래는 해바라기 꽃 같이 생겼어요. 아 이건가 보다. 굿 됐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아, 다른 곳에 또 그림을 놔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벽면 타고 올 거예요. 그 벽면을 쭉 훑고 가고 있는 먼저. 훑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쭉 가다 보면은 또 그림 놓은 데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약간 그 계단 있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들어오는 계단. 거기에는 아 얘는 왜 이렇게 괴랄하게 생겼냐. 자 키메라인데 생긴... 꼬리 쪽에 뭐 있어? 꼬리 쪽에 달팽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굿. 그 다음에 또 이제 벽면 쭉 타서 얘도 놔야 되는 그림인가? 사람 모양 그림 있어요 혹시? 네 있어요. 어 그거는 그 문 바로 옆에. 문 바로 옆에? 어 바더 갓에 뭐 누구세요? 아무튼 어 다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안 이제 내부로 들어갈게요. 내부로. 어? 뭔가 휘잉 하면서 나서는데? 나 그림 하나밖에 안 남아서 이걸 여기다 그냥 바로 놔버렸거든? 그 키메라? 어어 키메라. 오케이 벽난로 위에 하면서 생겼어. 자 그럼 벽난로 좀 볼게요 그러면. 그 그림 놓은 벽난로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그림 좌우에 어떤 물건이 올라가나요? 있어요. 오른쪽. 우리가 바라보고 오른쪽에... 있는 기준 오른쪽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시선에서 왼쪽 아래로 넘어가서 왼쪽 아래로 보면은 조그만한 의자와 책 무더기가 있을 거예요. 그 위에는 혹시 또 무슨 물건이 있나요? 어떤 약간 황제 같은 사람의 액자가 있어요. 아니 그 책장에 있는 거 말고. 아 책장에 있는 거 말고? 그럼 어디? 어느 위에? 책장이랑 벽난로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조그맣게. 네네. 그러니까 의자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의자 위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그 오른쪽에 책장 책 그 무더기 위에 책과 다른 외의 물건이 있나요? 액자요. 책 바로 앞에. 책 바로 그건 책장에 책장 안에 있는 거 말고. 책장 안에 있는 거 말고? 그 의자 보면은 의자 있죠. 의자 보고 있죠. 뚫어져라 보고 그거 있어. 왼쪽 보지 말고 왼쪽 오른쪽을 말고. 봐봐요.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 보면은 그 책들이 무더기로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그 책들과 다른 이외의 물건이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아 그런겨? 좋아. 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브젝트를 넣을 수 있는 그 공간이 뜨거든요 저한테는. 보이는 오브젝트가 저 액자밖에 없어가지고 그것만 계속 얘기했네. 그러면 쭉 이제 다시 안으로 더 들어 안에 더 깊숙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한테 또 이제 꽃을 알려줘야 되는 거 있죠. 그 벽걸이 시계 왼쪽. 시계 이거 알려주세요. 이거는 완벽하게 다 대칭이에요. 그냥 딱 맞아요. 정중앙에 있는 꽃이 잎사귀 끝이 뾰족한데 지금 뾰족한 게 두 개거든. 맞아요. 근데 좀 작은 꽃이야. 아 오케이. 땡큐. 그걸 전부 다 맞추면 돼요. 오케이 했고요. 자 이제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것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거냐면 조금 걸어 놓으면은 긴 그 이제 사무용 책상과 그 사무용 책상이 있을 텐데 그 지구본 보이죠? 지구본. 아 이게 지구본인가? 이거 지구본 아닌데? 어쨌든간. 아무튼 오케이. 그거 바로 오른쪽에 어떤 비서 뭐 두루마리 같은 거 있죠? 그거 바로 앞에 뭐 있어요? 바로 옆에는 있는데 바로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디그다 있어요. 디그다. 아 디그다예요? 아 그러면 안 올려 되는 것 같다. 검은 디그다. 그 책상 오케이. 그럼 그 책상을 계속 볼게요. 보면은 그 마치 솔로몬의 저울만한 생긴 거 있죠. 그 바로 앞에는 뭐 있어요? 그 바로 앞에는 레코드 판 같은 게 있어요. 땡큐 맞고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 뭐야 공간들이 사라졌는데 다 끝난 건가? 저 공간들이 다 사라졌어요. 다 끝났나 봐요. 다 맞췄는데 그러면?
근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저기 아저씨 저 책 하나 남았거든요? 어 저 책 가지고 있어 저도. P라고 적혀있는 책인데? 네 저도요. 이거 어디다가 넣어라. 어? 저 N이라는 책을 주웠어요. 그 액자 넣는 거는 다 맞춰가지고 지금 N이라는 책을 얻었어요. 근데 거기는 N이라는 책을 못 얻었죠. 어? 아저씨 그 벽난로 왼쪽에 있는 책장. 네. 거기 되게 수상하게 생긴 꽂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데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거기에 책이 들어가는데요? 저도요. 근데 책을 뭐 갖고 있어요? 지금 플레이. 나 피 하나. 아 근데 N이 있어야 될텐데. 다른 책을 찾아야 되나? N은 어디서 났어요? N은 그 아까 우리 그림 그거 했잖아요. 그 그림 둔 거에 계단 올라가다 보면은 그 키메라 그림. 어? 아 여기 열려있네? 대박. 어 나도 N 먹었어. 그쵸. 근데 책이 되게 많나봐요. 시계 밑에 책이 하나 있었다고요? 시계? 어? 뭐야 여기 왜 잠겨있어 이거? 어 그러게? 이거 어떻게 열지? 뭔가 그림을 틀렸나? 아 우리 두는 걸 틀렸나? 다시 한번 해보자 그럼 천천히. 다시 2층으로 올라가봐. 자 우리 그 뭐야 그 보물상자 앞에 있는 거? 어 이번엔 바하씨가 설명해봐요. 자 그럼 맨 위에 거 먼저 부를게요. 자 맨 위에 거는 빨간색 잎사귀인데. 잠깐 뭔가 이상한데? 맨 위에 있는 게 빨간 잎사귀라고? 네. 맨 위에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보이는 그림 중에서 가장 초록색을 띠고 있는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초록색 색깔 저건 다 똑같은데요? 그 초록색 잎사귀 중에서 가장 커다랗고 거기 안에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거. 아 그거예요? 그게 맨 위에 있어야 돼요. 어? 어 열렸다. 뭐가 열렸는데? 그치? 어, 아래쪽 아니야? 아 나 여기 시계 옆에 있는 액자가 열렸어요. 아, 저도요. E를 얻었습니다. E. 그럼 일단은 계속 이걸 다 얻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렵네 그냥. 근데 그림 맞추는 건 다 된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물건 도는 건데 물건 도는 게 또 뭐가... 잘못된 건가? 아 이것도 있었네. 와 이것도 도는 거였어? 잠깐만요 제가 오브젝트를 다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잠깐만요. 어 싸그리 싹싹 다 먹어. 아 근데 오브젝트 설명이 너무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X신 같아가지고 이 게임이 좀 그래. 아, 우리 느끼고 있었잖아. 아니 진짜 제가 욕을 안 하고 싶은데 너무 X신 같아가지고 정말 아니, 화가 많이 나나봐. 안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화가 많이 나나봐. 아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지금. 이런 게임도 해보고 그러는 거지. 아 저 빛나던가 그냥 평소랑 빠르 똑같은 물건이면 어떡해. 저번 챕터부터 바하시의 역할이 크다고? 야 나도 다 했어! 왜 저래 진짜! 나도 설명 그렇지, 열심히 그렇지. 했다고! 나 그.. 다 먹은 거 같아 일단. 그 동굴 어? 동굴 그 머시기 내가 얼마나 오케이, 설명 오케이. 열심히 했니? 그렇지. 됐어요 다 먹었어요. 오구오구 자. 해주지 마 내가 더 비참해 보이잖아. 아 진짜 아저 정신이 없어요. 물건이 이게 생긴 게 진짜로 그냥 평소랑 똑같은 물건들을 제가 다 클릭해서 주워오는 거거든요? 어 스트레스 이빨 받아요 지금 잠깐만요.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뜨리면 망하는 거네. 그쵸. 자 이제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럼 우리 2층부터 시작합시다. 2층에 그 아까 말했던 보물상자 그쪽을 바라보고 그 앞에 서서 앞에 서 계세요 지금. 딱 앞에 서 계시고 나 지금 보물상자 뚫어놔서 쭉 뒤로 가세요. 쭉 뒤로 왔어요. 그 상태에서 보물상자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두고 그 포인트 점을 두고 오른쪽으로 쭉 가세요. 어 가고 있어. 그 가고 있어. 책상 사이로 책상 사이로 멈췄어. 예 됐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래쪽에 단상처럼 생긴 책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 그지 그 위에 어떤 물건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철판이요. 철판만 있어요? 어 됐어요 그러면 그 내려갑시다 이제. 아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쭉 오른쪽으로 봐요 오른쪽. 어 오른쪽 다시 오른쪽. 그 우리 책상을 봅시다 책상. 어 책상 그 아까 유사 지구본처럼 생긴 거 바로 왼쪽에 있는 책상 위엔 뭐 있죠? 지구본이에요? 확실히? 조그만한 지구본 맞죠? 어 조그만 지구본. 오케이 넣었어. 자 이제 그러고 내려갈게요. 이제 오브젝트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이제. 근데 아까 그 오르골처럼 말씀하신 거는 책상 위에 있다 했죠? 어? 어 잠깐만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끝났다 이거다. 내놔. 오 2층에 있는 보물 상자가 열렸어. 오케이 S 소름 돋지 얘들아. 어 나 오케이 알았노 열심히 봐. 다 기억하고 있었지. 이 보물 상자도 열려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나머지 이제 두 개 남은 것 같아요. 시계도 열어야 되고, 어, 이 두 개 남았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뒤에 양초? 1층 중앙에 양초요? 이거? 어? 어? 1층 중앙에 양초가 상호작용이 돼요. 돼요? 저, 어, 그럼 불러드릴게요. 저도 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책상을 보고 있는 시점으로, 그러니까 양초를 관통해서 책상이 보이는 시점으로 1번부터 7번까지. 그렇죠. 번호 얘기해주세요. 불 켜져 있는 거. 1번, 3번,
6번, 7번. 오, 스바라시. 아, 스바라시. 오케이. 어디가 열린 거예요, 도대체? 어디가 열렸어? 둘 다 안 열렸는데. 아휴. 한 대 패고 싶네, 그냥. 아, 그 뭐야. 그 초 밑에 열렸네요, 상자에. 어, 상자 쪽 그 뭐야, 책상 쪽으로 가면은 열려 있어요. 아, 가리? 어, 아이. 이제 이 새끼 한 마리 남았네요. 어, 말이 좀 험해질. 아, 그러면 안 돼. 어, 좀 화가 나. 아, 이 상자는 열리는 뭘? 게 아니네. 지금 딱 슬롯이 한 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이제 열쇠 아이 뭐라고 해? 이 시계만 열면 되는데 뻐꾸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자. 야, 아까부터 계속 튀어나왔었거든. 뻐꾸기를 잡아서 뜯으면은 이거 열릴 것 같아. 오. 택시. 어? 어, 그렇다. 오, 상호작용 있다. 오, 상호작용이 방금 됐는데 아까 나? 어? 근데 나는 그냥 시계 종소리라고만 자막이 떴어. 상호작용은 안 됐고. 아, 안 눌려. 아, 시계 종소리라고 돼 있네. 어. 안 눌린다, 안 눌려. 아. 어? 어? 아, 플레이님 그 시계를 바라보시고 오른쪽으로 어? 딱 기울여서 보시겠어요? 그러면 장치들이 있거든요? 오늘? 어, 그니까 시계를 정면으로 바라봐요. 시계 정면 오른쪽으로 살짝 가보세요, 그냥. 살짝. 그러면 시계를 다시 바라보면은 오른쪽 벽면, 시계 오른쪽 벽면에 기계 있지 않아요?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할 겁니다, 이거. 이거 제가 하는 것 같아요. 나 안 움직여. 그러네. 뭐야? 이게 소리? 아니네.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바닷이 돌리면 뭐 어떻게 바뀌어? 지금 제일 위에 칸에가 네 칸짜리가 있죠? 어. 그리고 밑에는 여섯 칸짜리가 있어요. 아, 이해했어, 이해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그러세요. 이게 위치를 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개의 그 짝대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일단 12시 쪽으로 다 몰아봐요. 12시 방향으로 몰고 왼쪽에서부터 1, 2, 3, 4라고 하면은 3번이 12시 위치에 있어요. 뭐라고요? 네 얼굴 4달러라고 이 자식아. 어우, 많이 쳐줬네. 여기 봐, 이게 잠깐만. 그럼 위에 개가 그 빨간색 바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거는 세 번째가 12시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지? 그렇지. 그 아래 거는 모든 게 다 12시 기준으로 돼 있고 내가 번호를 얘기해 줄게. 왼쪽에서부터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케이. 맨 위에가 3번, 중간이 4번, 세 번째가 2번. 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다고? 네, 눌러볼게. 안 열렸는데? 그럼 뭘 수정해야 되는 거야? 뭐, 그니까 바하씨가 이걸 회전시키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그 빨간색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죠? 빨간색 화살표를 제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빨간색 화살표? 그 빨간색 그 바들이 있잖아요, 그죠? 응. 그 바를 가리킬 수 있는 화살표가 있어요.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 건 완벽하게 똑같고 바하씨와의 차이점이 그냥 화살표가 있냐 없냐의 차이야. 난 화살표가 없어. 지금 시계 시간이 몇 시예요? 저 시계가 9시요. 어? 그거 돌려봐요, 화살표. 시간이 바뀌는 거 아닐까? 화살표를 돌리면 뭔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어, 있다. 뭐가 있는데? 그 안에 시계 안에가 바뀌어요. 그 플레이니아 그 시계를 정면을 보고 계세요. 아, 이 가운데 있는 덜렁이들 세 개 말하는 거구나. 자, 그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일 위에 거를 제가 바꾸면은 그 덜렁이들이 바뀌고요. 그 가운데 걸 움직이면은 그 이제 시계 추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동그라미를? 응. 원판을? 이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아, 미친 거 아니야?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고? 어, 그죠? 그리고? 빨라졌죠?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시계 종소리를, 뻐꾸기 소리를 제가 제 임의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안 나오죠, 소리? 근데 네. 제가 만약에 움직이면 나오죠? 난 안 나와. 그래, 나는 안 이걸 나와요? 이게 고정이고 바하씨는 그걸 바꿔서 고정돼 있는 이 내 기준의 시계를 똑같이 재현해내야 돼요. 와, 진짜 미친 새끼네 이거. 어, 진짜. 아, 욕하지 말고. 아니, 욕하지 말고. 자, 그럼 맞춰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일 위에 거 먼저 하려면은 그 둥근 원통들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 맨 위에 거는 그냥 각 칸마다 지금 칸이 총 4개인 거고 거기에 화살표를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얘네 위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죠, 그러죠. 그러니까 어. 형태가 총 4가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왼쪽이 중간, 가운데가 맨 아래, 오른쪽이 맨 위에 있는 형태를 고르면 됩니다. 아, 이건가 보다. 형태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예, 이거 하나밖에 없어. 어, 그런 맞다. 배치가 그거 하나면 그게 맞아요. 자, 낫, 이제 여섯 가지가 낫, 있는데 낫 레이테어 됐어요? 됐어? 이거 같아요. 자, 뻐꾸기 소리는 그냥 이것만... 뻐꾹! 이러는데? 뻐꾹 두 번 왜? 아, 소리가 다르구나. 자, 첫 번째 거 뚜둔 뚜둔. 그리고 두 번째 거 궁다단 궁다단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건 둥딴딴
붕단단 이렇게 나와요. 아. 그럼 거기 있는 건지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거 같은데? 열렸다. 어, 지렸어. 지려버렸어. 됐어. 이것이 게임이야. 이게 나라다. 근데 다 꽂았는데 참 개같아요, 그죠? 다 꽂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이거 알파벳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책 다 뺄게요, 일단. 어, 아. 나도. 알파벳 도저히 어디서 할 수 있는 거지? 이것만 돼. 아, 이거 그건가 봐. 어느 거야? ESPIAN. ESP 잠깐만. E 먼저. E S S P I A N. 반응이 없어. ESPIAN. 우리 둘 다 똑같은 짓을 할 거면 의미가 없겠지. 그치?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찾았다. 자, 불러드릴게요. 어, 나는 입력해야 되는 게 다르구나. 말해봐요. 자, N N E E P P I I A A S 지려버렸고. 빨리 열어줘, 문 열어줘. 어디로 가야 돼? 와, 여기가 열렸어. 어? 그러면 저긴 뭐야? 저 안 열렸는데요? 이제 어케아노. 저기 열렸네. 오. 가운데 있는 빛나는 보석을 얻었더니 문이 열리고. 여기는 이제 집 나올 텐데. 이제 집 안에서 물건. 그렇지. 그렇지. 어. 나올 줄 알았다. 아, 나 이거 다 기억나. 와. 근데 이거 히든 있는 거 알아요? 히든 있어요? 진엔딩 볼 수 있는 거. 어? 모르는데요. 어, 나 칼 막 생긴다 막. 오. 오, 소드 마스터. 오, 쉣. 아, we are nearing the end, my friend. I'm certain the final piece and the way to create the Soul Stone itself are hidden somewhere in this very chamber. Now hurry, find it, go. We are so close, so close. 안에 성도 깨끗한데, 진짜로. Always so rude someone would touch his possessions. 오케이.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일단 돌아다니면서 뭘 먼저 해 드시려면 물건을 먼저 다 드시겠어요? 순서가 있구나. 어,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템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여섯 개짜리 책장 중에 네 번째 거. 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책상 왼쪽에 의자 위에 어떤 철판 같은 거 위에. 그 위에 오르골. 자, 그때 했던 것처럼 그 순서대로 갈게요. 먼저 그 4분할되어 있는 거 먼저 맞추고 액자 놓고. 그리고 그 왼쪽 바로 왼쪽 바라보면은 그림 뭐예요? 허, 달팽이 집을 등지고 있는 꿀달린 캥거루요. 자, 이제 그 시계부터 하자. 시계. 시계가 어떻게더라고? 맞아, 그때 소리였어, 톤이었어. 아, 지금 바꾸는 게 이거네. 이건 이게 가벼운 건가? 아니네. 하, 페널티로 당분간 못해. 버튼을 한번 누르면은 당분간 아무것도 못해. 아, 보석. 나 보석만 끼면 된다. 어, 보석 화이팅. 보석? 지금 내가 아까 그 큐브 놨던 곳 있잖아. 예. 어? 어? 그 다음 거 빛나는 게 뭐지? 세 개. 어? 잠깐 기다려봐. 이제 어, 이제 만져, 넣었어. 이제 만져. 아무거나 다른 거. 아, 멈춰. 아, 이거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지금 보고 있는 보석이 빛날 때가 있거든. 그때 만져야 되네. 멈췄다. 이제 빛나면 내가 신호 좀 만져. 어, 됐어. 기다려. 만져. 됐어. 이 순서가 아니라 타이밍이었네요. 그걸 또 기가 막히게 내가 만졌었던 거네, 첫 판에. 나 비밀 통로가 열렸어요. 책장이 열리면서. 아, 그래, 저도요. 아, 이건 또 뭐야. 이제 보석 같은 거 생겼는데, 보석? 아, 진짜. 야, 좀 쉬자. 진짜 안 되겠다. 레이테어. 빨간 보석을 노란, 아, 빨간색, 파란색 두 개와 노란색 보석을 합치면 빨간색이 되고, 빨간색을 넣으면은 그 다음 게 뭔가 열린다.
왜 혼자 깨달음을 얻고 있어. 어? 여기가 지금 성당 같은 곳인데요. 네, 내가 지금 여기 철창 같은 걸로 막혀있어서 못 건너가는데 저기 반대쪽에 뭐야? 엄청나게 커다란 오르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애가 흥겹게 막 노래 부르면서 치다가 사라졌어.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지금 알았어요? 네? 이거 공포 게임이에요. 아 진짜로? 공포 태그가 있어. 나 토할 것 같아. 잠깐만 이거 빨간 보석 말씀 되는데 이제 그러면 혹시 내가 아까 일시정지에서 못 봤는데 제가 열심히 오르간을 치면서 부르고 있던 대사 가사가 혹시 힌트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엄청나게 쓸데없는 걱정을 한번 해봅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잠깐만 일단 뭘 만든 게 있는데 이 물 뭐 어쩌라는 거야? 자, 제가 어떤 문서를 하나 발견했는데 만드라고라에 대한 이야기네요. 총 다섯 종류가 있어요. 일단 알아만 두세요. 오케이. 그리고 버섯에 관련된 서적도 있어요. 총 네 종류고 굉장히 못생긴 버섯들이 있네요. 이번에는 소라게에 대한 그림입니다. 세 종류가 있어요. 소라게가 세 종류? 소라게 여기 두 개 있는데? 하나 둘. 얘 너 소라게니? 어 두 개 있는데? 여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청나게 커다란 칠판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상하게 생긴 수식어들 영어 알파벳 두 글자씩 묶여서 마치 원소 기호처럼 그렇게 돼 있고 맞아요 저도 있어요 빨간색 돌을 기점으로 그게 맨 위에 있고 그게 무슨 그램이라고 하죠? 벤다이어그램인가 아닌데 인스타그램인가 에? 아닌데 뻗어나가는 거 있잖아 생각주머니 마인드맵이구나 마인드맵처럼 아래쪽으로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아이 뭐 강철이 연금술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이거 아 나 진짜 미치겠다 그 원소들을 바탕으로 그 그림들 있잖아요 아까 그 뭐 소라게랑 이상한 버섯 그리고 꽃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조합을 해서 어떤 포션을 또 만들고 그 포션과 또 다른 포션을 연결해서 만들고 맨 마지막으로는 어떤 빨간색 보석을 만들어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안해 끄자 여기 꽃도 있네. 만드라고라 말고도 그냥 단순하게 생긴 꽃들이 있어요. 꽃들 그렇죠. 사진도 총 다섯 개. 이제 나는 그 다하씨가 원하는 정보를 알려줘야 돼요.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조건 설명밖에 없어. 이 책들 뿐이야. 맞아요. 제가 이제 조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이는 시선이 뭐냐면은 또 양조장인데. 제가 물약이 총 몇 개가 있냐면요. 하나, 둘. 8개가 있고요. 이 8개를 가지고 저는 또 물약을 만들어서 빨간색 보석을 만드는 게 목표인가봐요. 야발. 화이팅. 잠깐만요. 이거 1층 내려가 봐야겠다. 1층도 있는데 1층에는 제가 파란색 보석과 여기다가 빨간색 보석을 꽂으면은 얘가 맹 하면서 되는 것 같은데 빨간색 보석을 어떻게 그래 만들어보자. 아 이해했어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최종적인 아이템이 이거네 빨간색 돌 그죠? 그거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건드려야 되는 게 P2와 F-R인데 P2와 F-R을 찾아야 돼요 있다 프리스 탁시 폭스 렉세 와. 아 그게 단축어가 그 뜻이 뭔지 거기 써 있어요. PE가 P R I S T A X I F O R E X의 약자예요. 이 개자식들 진짜 단어 다 비슷하게 해놨어. 완전 헷갈리게. 마늘 같이 생겼네? 잠깐만. 아 근데 다 마늘 같이 생겼잖아. 아 이것도 설명 잘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이 PE의 그림은 내가 확실히 이제 알았어. 이거를 바하시게 설명을 하고 바하시가 이걸 찾아서 다른 것과 합성을 해가지고 상위 아이템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거죠 그러죠? 자 나네. 내가 설명을 해줄게 일단 마늘같이 생겼는데 있어요. 약간 마카롱같이 생기기도 했고 양송이 버섯같이 생기기도 했어 바닥 쪽에 노란색이죠? X표시가 있고 색깔은 모릅니다 색깔은. X표시가 되어있는건 없는데 나한테? 잘 찾아봐 있을거야 X표시가 있어 확실하게 어디에 X가 있다고요? 그 열매들의 바닥 쪽에 있어요 이 새끼구나 너구나 이 새끼 나이 너 이거 너 잘 그렸다 너 그 다음이요 자 그게 P2야 알았죠? 이게 P2
어, 이제 FR을 찾아야 돼요. FR이 뭔가요? FR. FUNG. 잠깐 기다. 오케이, 오케이. 네 개, 네 개씩. 어, 버섯이네. 자, 어, 말해 봐. HIR IBRA MIS. 그렇죠. 맞아요. 자, 3단 버섯인데요. 어, 나무처럼 생겼나 보네. 오케이. 어, 맞아. 나무같이 생겼어. 찾았어, 찾았어. 얘랑 얘랑 섞으라고. 어, 섞어 봐. 너희 새끼. 어, 너희 새끼 들어가. 나와. 오, 이상한 대게처럼 생긴 그 생겼어요. 자, 그거를 따로 좀 귀찮은 게지만 종이 같은 거 하나 꺼내서 적어놔요. 그게 PB예요. 얘가 PB야. 투수! 투수, 이게 PB야. 오케이, 이게 PB다. 이 개가 이거, 이게 PB야. 알았지? 적어놔요. 난 게임해야 돼. PB, 좋아요. 역시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다는 어, 투수 노트를 활용하는 올바른 자세. 그렇지, 투수가 짱이야. 자, 이제는 FB를 찾아야 됩니다. FB. FB, 찾았습니다. FUNG. 이게 어. B야, H야? 그 H야. 비스무리한 거? 어, H, H I, I, R, O R, O? R, O O, B, O, R, A, T, E Yes 아까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 버섯인데 이번에는 3단으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커다란 버섯이에요. 아, 오케이. 이거 옛날에 그 팽이 아이스크림 그거네요. 어, 맞아. 그 다음에? 그리고 P, J 찾았습니다. P, A, R, A 어, 기다려. P, A, R, A, X, I O O F, I, L, E X, O, R, A, T, E 그렇죠! 얘는 갠데요. 소라갠데 등껍질이 똥같이 생겼어요. 아, 등껍질이 다른 거 붙어있는 건 아니고요? 어, 아무것도 안 붙어있어. 너구나 이 새끼야. 일로와. 둘이 그 행복해. 자, 조합 완료. 이게 뭐예요? 이거 산삼처럼 생겼는데. 이거는 OT입니다. OT 투수 OT. 이거 만들어 보라. OT 됐고. 자, 됐어. 이제 PO. PO PRIM M. 어, 됐다. 이거는 쌍둥이 꽃이네요. 샴쌍둥이 꽃. 그런 거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거 없는데. 이거 맞는데? 샴쌍둥이 꽃 맞아요. 너 설마 다 숨어있니? 물려가? 하나 이렇게 하나 미치겠네. 어, 이거 일단 그런 모양은 저한테 없거든 지금 제 수중에는. 어? 잠깐만. 어? 이거 이 샴쌍둥이 꽃을 만들려면 모르는 무언가랑 OX를 섞어야 되네. 모르는 무언가가 뭐지? 여기다 퀴즈를 쳐놓네. 자 그러면은 네. 바하씨가 그 철자 두 개 써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다 얘기해주세요. 단축어만 말씀드리면 되죠? 어어어. 자, 그 위에서 불러드릴게요. 어? OH, OL, OC. 저 OC가 아니라 OT 아니에요? OT? 너 T니? 어, 그런가 봐요. 어, 그리고? 잠깐만. PA. 아, 이거 O야. 너 O니? 얘 뭐냐? 얘 너 C냐? 뭐냐? DL, DL. D네요. 예, DL. 아니, C려도 말고. 그, PO. PO? PO. FB, PJ, FA, PL, PB, OX, PE, FR. 그다음 PT. 스톱. 이거 PT인가 보다. 어, 그리고 없어요, 이제. 끝. 이거 PT인가 봐. PT가 뭐예요? PT가. PARA, PARA 다음에 XIO, BORATE. 이거 갠데요. 위쪽에 산호 달려 있는 거예요. 아, 말미잘, 맞아요. 말미잘. 아, 있어요, 있어요. 걔랑 얘랑 OX 부를까요? 네. OXYM UREX EXORIS 맞아요. 이거 만드라고란데 얼굴이랑 몸통이 당근처럼 생겼고요. 얘다. 아니 아직 몰라. 다 비슷하게 생겨서. 근데 몸통이 두 개는 아니고 그냥 하나. 다리 줄기는 굉장히 가늘어요. 잎사귀 세 개. 어, 얘 맞는 것 같은데요? 당근처럼 생긴 거 맞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위로 이 정수리에 세 개나 있는 거. 어어어어어. 맞아. 그거 맞아. 확실히. 그 두 개를 섞어봐. 어, 이거 아니네? 섞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네, 아무것도 안 나와요. 얘인가 그러면? 님도 이거 이건가? 아니네. 피치가 아닌가?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여기 책에 왼쪽 보면은 글자가 8개 있고요. 오른쪽에 7개가 있어요. 근데 얘가 7개 아래쪽에 화살표로 뭔가를 그 3개를 조합하면은 뭐가 나온다라고 적혀있거든요? 그게 PE랑 FR이랑 얘가 P겠죠? 어, PT를 섞으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3가지 섞을 수 있는 곳이 있나? 아,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일단 해볼게요. 그럼 PE랑 FR을 섞었잖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그래서 나온 게 PB고. 그쵸. 그럼 그 PB랑 아까 말했던, 그럼 이제 여기다가 PT를 섞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PT가 우리가 방금 말했던 게 만드라고라면서요, 그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 두 개 섞어.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잖아. 그지 그지.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야 닌들아 PB가 뭐야? 걔야? 알았어 고마워. 얘랑 얘인가? 안 나오는데? 자 됐다. PE랑 FR 다시 섞어야 돼. 왜요? 재료 날린 거 아니에요? 재료 그거 섞으면은 증발하는 거 아니야? 아직 그대로 있어. 아 또 생겨요 또 생겨요. 다시 그러면 PO를 건너뛰고요 OX를 가봅시다. OX OX? 불러드릴까요? OXYM UREX ORIS 잠시만요 뭐.. 에? 잠깐만 아까 그 당근이잖아 OX가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 피... 그 정수리에 정수리에 풀라있고 뭔가 할아버지처럼 생기네? 아니 할아버지 말고 자 다시 아 개꼬였다 큰일났다 아까 우리가 알아내지 못했던 이 미지의 수식어가 뭐죠 여러분? PT였죠 PT PT가 뭐라고? 다시 읽어봐 PARAXIOB ORATE 네, 맞아요 아 근데 OX 맞네 OX가 그 할아버지 그거 맞아요 맞을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우리가 얘랑 얘랑 섞어서 이거 나오려고 했었던 거잖아 근데 이게 이거 섞으려고 하니까 이게 겹치는 게 맞지 일단 이게 PT인지는 몰라요 근데 요거는 당근이 맞아 당근! 당근 다시 설명해 줄래요? 만들라고라 정수리에 풀이 세 가닥 있고요 뭔가 눈탱이 밤탱이 눈 쳐맞은 것 마냥 눈탱이 밤탱이 돼 있거든요? 걔 아니야! 야 아니에요 잠깐만 그러면은 다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정수리에 풀이 잔뜩 나 있고요 숱이 되게 많네요 그리고 그 찡그리고 있는 표정을 갖고 있는 그 친구 얘도 아닌데 얘 민들레처럼 생긴데 풀이 많다고? 그거 외에 저에겐 없어요 그거 외엔 없다고요? 네 만들어야 되나봐요 그건 만들 수 있는 수식어가 없는데 자 아까 두 번째로 본 게 뭐라고? 아 그 되게 민들레처럼 생겼는데 되게 찡그리는 표정을 갖고 있는 민들레예요 민들레? 정수리는 네 얄쌍한 민들레 있잖아요 아 걔는 만드라고라가 아니에요 그냥 풀 쪽이에요 근데 만드라고라가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구상되는 게 딱 두 개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거랑 정수리에 풀 세 가닥 나 있고 뭔가 눈탱이 밤탱이 맞은 것 마냥 그 산삼처럼 생긴 거 걔밖에 없어요? 네 풀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봐 바하시가 내가 뭔가 만들어야 되나봐요 근데 이걸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합식이 없는데? 잠깐만 뭔가 된 건 같은데 얘 이게 뭐지? 하나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고? 설마 분해시키는 건가? 뭔가 분해시키는 기계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분해를 시킬 일이 거의 없는데?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하나씩 해보자 PA 있어요? PA? PA 있습니다 PRIS TAXI OFIL EXORATE 이것도 마늘 같은 건데 진짜 이건 그냥 마늘인데? 특징이 없어 얘다. 위쪽에 커다란 입 두 개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얘랑? 걔랑 아까 만들어놨던 OT OT 만들라고 얘인가 보다 네 그거 두 개 섞으면 돼요? 네네 이게 뭔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뭔가 있다 어 만들어졌다 OH야 OH 그거. 어? 그거 어떻게 알아? 적혀있어요 OH라고 아 OH라고 그냥 적혀있어? 아 진짜 한 대 개패고 싶네 그냥 자 이 OH랑 또 뭐 해야 돼요? 그 OH는 이제 완성된 세 개의 요소 중 하나예요 그게 최종이고 자 지금 분해기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PO를 찾아서 분해를 하면은 OX랑 이 정체불명의 원소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PO를 얻을 수가 없잖아요 일단 아까 만... 아 그럼 DL 있어요 DL? 있어요 야 DL을 분해해서 PO를 얻고 PO를 분해해서 이걸 얻는 건가 봐 아 DL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DELP 잠깐만 DELP 어어어어 HOLO GISCATE 그렇지 어 야 얘 그 순 많다고 했던 얼굴 꽉 찡그리고 있는 너구나 이 개새끼 그 풀떼기 나와 걔 가라 어 나왔어 걔 가라 가라스 아 샴상둥이 얘인가 보다 어 샴상둥이 나왔어 샴상둥이 나왔어 샴상둥이 나왔구나 어 나왔어 그 자식이 그 피 뭐야 아 잠깐만 기다려봐 침착해 오케이 PO가 나온 거잖아 어 걔가 PO다 PO 자 얘들아 기록해라 PO다 얘가 얘들아 그 샴상둥이 자식이 PO구요 그럼 FA는 뭐예요? 그 이상한 넌 누구냐? 버섯이 엄청 그 피어있는 거 엄청 버섯이 많아요 아 한 몸뚱아리에 버섯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거 아 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게 FA인데 FA가 어디에 필요하죠 여러분? FA는 필요가 없네요 그냥 지금 DL은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죠? 계속 뽑을 수 있어요? 그 민들레요?
어, 맨 처음에 뭐 민들레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FA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네요, 그죠? 던져버릴까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야. 일단 가지고 있고. 아니야. 어, 이 PO 샴상둥이 자식을 갈아. 그냥 두둥두둥 내버려요 그냥 아주? 네, 갈아요. 오케이. 놈 새끼 말기. 말게. 뭐 나왔어요. 뭐 아, 나왔어? PL이 나왔네. PL이 나왔다고? 예, PL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PL이래요. 적어놓읍시다. PL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OX예요? 아, 얘가 그 아까 말했던 만드라고라인가 봐요. 어, 그 비실하게 생긴 만드라고라가 개야. 어, 비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퉁퉁이었어요. 어, 맞아 맞아. 걔 눈 엄청 두껍고 막 눈탱이 밤탱이 돼 있었던 애잖아. 그니까. 어쨌든 개를 가지고 PB랑 섞으면 돼요. 오케이, 간다. 나와. 마 나와라. 나왔다. 누구세요? 되게 얘도 만드라고라인데? 걔가 AM입니다. 어, 순무처럼 생겼네요. 걔가 AM이고 이제 DL을 다시 뽑아요. DL이 뭐야? 민들레. 아, 어. 가라. 어, 오케이. 오케이. 뭐 나왔습니다. 샴상둥이 나왔죠. 그 샴상둥이랑 아까 방금 만든 AM을 섞어요. 얘들 AM 뭐냐, 얘들아? 20 맞아? 오케이. 간다. 뭐 나왔어요. 얘가 PF. 그래. 그게 최종템 중 하나예요. 그리고 방금 갈아서 나왔던 샴상둥이랑 같이 있던 애 누구야? 얘가 아까 걔가 그 파상풍 맞은 아 뭐야 바이러스 먹은 버섯. 걔가 PL이에요. 그 PL을 아까 계속 PL? 무한으로 뽑을 수 있다고 했던 DL이랑 섞으면 됩니다. DL. 아니요, PL은 따로 있어요. 에? PL은 아까 우리 그 전번에 했을 때 갈아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PL이라고 글자로 써 있어요. 그냥 PL 용액이 있어요. PL. PO를 갈아야 되지. 맞다. PO를 갈아서 나온 그 PL 있죠? 네. 지금 가지고 있죠? 예. 그거랑 DL을 뽑아야 돼요. 또? 어, 걔가 은근 많이 필요해. 인상도 드럽게 생기고 머리숱도 많은 게. 이제 없어? 아, 있네. 섞어요 이제? 네네, 섞어요. 믹스? 오케이. 아, 이게 뭐야? 뭐가 생겼어? 그게 OL이에요, OL. 이게 OL이야? 와. 자, 이제 삼신기가 전부 다 모였습니다. OH, OL, PF.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세 개가? 네, 그 세 개를 합치면은 이제 현자의 돌이 나옵니다. OH, PF, 그리고 들어가라, 나와라. 아, 나왔어. 됐어. 됐어. 하... 좋아. 오케이! 얘는 또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지, 이거? 조각이 부족해. 뭐지? 여러분, 저 이거 진엔딩 봐야 되는 조건인 건데 제가 조각을 놓고 왔나봐요. 그런 거 아닐까? 아, 여기 그거다. 보석 만드는 거구나. 아, 우리 그 보석 만드는 거를 하나 두고 오신 거 아니죠? 하나 있을 텐데. 그러면 세 개 다 맞췄어요? 아저씨가 할 때는? 전 세 개 다 맞췄습니다. 나 조각이 빨간색 부족한... 보석을 만들었어. 나 잣됐어. 나 보석 없는데? 근데 여기서 나올 텐데? 그 하나도? 여기서 그 우리 물량 만드는 거 있잖아요. 막 버섯 해가지고 막 만들어보라 막 이러면서 했던 거 있잖아요. 기억나요? 그거거든요? 아, 여기 써있네. 보석 만들으라고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아, 그거 만드는 거예요. 빨간색은. 빨간색 만드는 거. 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빨간색 스톤을 받으면은 오케이. 그리고 이제 빨간색 우린 이제 보라색인가? 그걸 만들면 될 거예요, 아마. 오케이. 어떻게 만드노? 그 앞에 가시면은 여러 가지 플라스크랑 이런 거 이것저것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렇지. 일단 우리가 빨간색 보석을 만들려면은 OH, OL, PF가 필요한가 봐요. 그게 뭐야? 잠깐만. 근데 거기 없을 거예요. 일단은 차근차근 만들어야 돼요. 자, 여기 학술명이 써 있는데 OH는 오글리로스토로프라고 써 있고. 아, 그거 아니고 돼요. 네. 일단 그러면 하나씩 만듭시다. FB랑 PJ랑 만들게요. FB를 불러주시겠어요? FUNGHIROBORATE. 이거는 초코송이처럼 생겼거든요. 오케이. 딱 하나로만 되어 있고요. 완벽하게 초코송이처럼 생겼어요. 그 포션이 있나요? 오케이. 찾았어요? 네. 그러면 그거랑 PJ를 섞을 건데 PJ 혹시 불러주시겠어요? PARAXIOFILEXORATE. 그러면 그 등껍질이 똥처럼 생겼어요. 똥처럼 생긴 개예요.
가스. 그 두 개 섞으면은 그게 OT예요. 이게 T로 이게 T인가? 아, 자 이게 여러분 적어놓읍시다. 이 할아버지가 OT래요. OT. OT가 하고 싶어서 신난 할아버지 얼굴. 어? 오케이. 그리고 PA 좀 불러주시겠어요? PA. PRIST. 오케이. PRIST. AXIOF. ILEXORATE. 아 이거 그거다. 마늘 잔뜩 뭉쳐놓은 꽃처럼 생긴 거예요. 마늘 잔뜩 뭉쳐놓은 거. 그리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OT랑 그거랑 마늘이랑 섞으면은 OH가 나와요. 그 두 개 섞으면. 이거 최종 완성본 나왔어. 완성본 하나예요. 그거 그냥 꽂아놓으세요. 그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돌아가 왼쪽으로 돌아가면은 꽂았어. 오케이. 자 다음 거 만듭시다. 피오 레시피가 나한테 없네. 피오 따르키 만드는 거 같은데. 맞아. 그거 분해해서 만들어야 될 수도 있어. 피오를 위에 상위 거를 분해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텐데 그 식을 네. 한번 찾아봐요. 찾아봤어요. DL 혹시 나 DL? DL? DELPHOLO GISCAT. 오케이. 그 인상 찌뿌리고 있는 민들레처럼 생긴 게 있어요. 예. 양쪽에 풀 걔를 분해하시면은 PO랑 FA가 나오는데 잠깐만. FA는 갖다 버. 분해 왼쪽으로 가시면은 하나 넣으면은 두 개로 나오는 거 있어요. 이거구나. 이게 분해기구나. 그러면 FA 나오지. FA는 쓸 일 없으니까 FA는 버리세요. 그럼 PF가 나옵니다. 나왔어. 삼신기? 네. 꽂으세요. 싸가. 아 소리 개찰지네. 그 빨간색 보고서 으따 고생했다. 나와! 이 부금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진짜. 나왔어. 이거 어디다 써야지? 이제 아래에 있었나보다. 아래 그 현자의 돌 어디다 써? 그 아래에 이제 있어요. 돌 넣는 데가. 넣으면 넣었어요. 어떻게 돼? 몰라요. 봐야 돼. 막 갈려요. 빨간색으로 됐어요. 난 하는 게 없어. 빨간 돌이다. 빨간 돌인가 봐. 진짜? 빨간 돌. 근데 오케이. 빨간 돌. 스토리. 오케이 스토리. 뭔가 정신집이 되는 느낌이다 이거. 불안하게. 끝났어? 칼을 휘적휘적거리고 있어. 끝났어요. 칼이. 이게 뭐야? 이용당했네? 저 갇혔는데요 이제 아예. 잠깐만 저를 구해줘야 되나? 스토리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저는 단검을 다 완성했고요.
그 단검에서 어떤 여성이 튀어나와서 길을 안내해줬거든요? 예. 아, 개고생하고 갇혔어. 미친. 저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검이고 그 검을 사용하려면은 다른 사람의 정수, 그니까 영혼이 필요한데 그 영혼으로 어떤 왕이 영생을 누렸었나봐. 그 왕이 제 눈앞에 있어요. 저 그 어떤 마녀한테 저 마녀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지금 돌 갖다 파셨는데 갑자기 왕 가슴에다가 그 보석을 박았거든요. 빨간색을. 어 내려간다 갑자기. 뭐지? 어 나 지금 나 뭘 잘못 건드린 것 같아. 미안. 미안. 뭔 일 일어나고 있는 거야? 레버가 있어서 돌렸을 뿐이라고. 저 내려왔어. 내려왔어. 어? 어?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여기! 어디 여기 창문 창문 조그만 창문 오른쪽 위에. 어휴 반가 아 얼마만이요 이거에. 저 근데 그래서 저 아까 마녀한테 쫓기고 있었어요. 아 진짜? 마녀가 언제 올지 몰라. 여기 레버가 두 개 있거든? 예 당겨볼게요. 이 기사같이 생긴 석상이 있고 걔네를 옮겨야 되는 것 같은데 레버 한번 당길 때마다 한 칸씩 움직여. 버튼 있다. 뭐야? 어 뭔가 어 석상이 움직이네요. 뭐 내가 석상이, 어떻게 해줘야 근데 돼? 뭔가 타이머틱인가 봐. 내가 어떻게 할까? 지금 제가 한번 누르면 석상들이 한 번씩 움직여요. 방향 그 내 방향으로 동서남북으로 거의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석상들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바꿔보세요. 아무거나 바꿔볼게. 이렇게 예. 바꿨어. 다시 이것도 바꿔보고. 안 맞겠는데? 난 지금 계속 레버 계속 누르면서 바꾸고 있거든요? 반대편 길이요? 아 이거 길이 하나가 아니구나. 서로 얘가... 이어져 있는 건 줄 알았어. 아 얘가 설마 다 모든 면이 여길 봐야 되나 설마? 뭐야 이 레버는 망가져 있는데? 아 이건가 보다. 지금 얘를... 보니까 잘 들어요. 기사 갑옷이 정면을 보고 있는 석상이 있는데 이 석상 바로 아래쪽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가 내가 보고 있는 기준 왼쪽으로 있는데 이 앞에 또 레버가 있어요. 그 레버를 딱 움직이면은 그 화살표가 반대편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건드리면 다시 반대쪽 왼쪽으로 되고요. 그리고 앞을 보고 있는 석상 말고도 내가 보고 있는 기준 오른쪽을 보고 있는 석상과 등을 돌리고 있는 석상이 있는데 등을 돌리고 있는 석상은 레버가 고장나서 움직일 수 없어요. 아 뭐야 그러네. 깃발 이게 옮겨지네?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네 버튼을 누르면 석상들이 본인의 방향에 맞게 움직여요. 이렇게 앞 동서남 보고. 그러면은 오더를 내려줘요. 내가 방향을 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어? 아 그리고 이 석상들 주위에 휘장 같은 게 있는데 이거 색깔이 다르네요? 검은색 맞아요. 휘장 그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색깔? 휘장이 주변에 있어요. 깃발같이 생긴 거. 그죠. 그 뭔가 흰색 빨간색으로 되는 것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아니에요? 어? 그건 아니에요. 검은색이랑 파란색밖에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라고? 그럴 리가 없어. 가까이서 봤잖아 지금. 죽는 건가? 슬슬 죽을 때 됐나 봐. 빨리 빨리 포기하지 마. 계속 머리 굴려. 아, 안 했어. 아니 보고 있어. 계속 보고 있어요. 뭐가 다른지. 버튼을 계속 지금 이게, 누르고 있는 거지? 버튼을 누르고 있는데 이게 석상이 다 한쪽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애는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애는 왼쪽을 바라보고 있고 어떤 애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지금 정면만 보게 만들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버튼 한 번이면 4명이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절대 맞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최종 목적이 뭐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지금 그거에 지금 제가 움직일 수 있는 오브젝트가 뭐냐면은 이 석상 4개가 버튼 하나를 누르면은 본인의 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그 이제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되고 그리고 석상 뒤에 뭐랄까 깃발 같은 게 4개가 있어요. 다 각자 하나씩. 그거를 제가 하나를 치울 수가 있어요. 그 4개 중에 하나만 건드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거밖에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 하는 소리는 바하씨가 계속 눌러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뭔가 타이머 같아요. 타이머 시간 시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Later. 어? 뭐야? 안녕하세요 초록? 저 여기 있어요. 뭐야? 이거 말한 거예요. 이거 제가 말한 깃발이
이걸 치울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 초록색 휘장으로 바뀐. 아 그렇구나. 이게 어두워서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 맞네요. 그러니까 창문에 빛을 넣어줘야지 내가 무슨 색인지 알 수 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창문에 빛이 창문에. 들어오게 해야 돼. 거기 초록색인 거 확인했어요 그럼? 네 초록색인 거 확인했고 그 옆에 있는 거 봐봐요. 자 열어드릴게요. 어! 아 이거 빨간색 흰색이다 이거. 그럼 오케이. 그러면 초록색 다음에 빨간색 흰색이로 했어요 그럼? 그냥 초록색, 빨간색이라고 빨간... 생각하고 이거 초록색,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아까 거기 있던 거 봐봐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 반대편에. 노란색? 그게 노란색인가? 지금 제가 그니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이에요. 지금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거 노란색 맞나 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여기 깃발 좀 치워줄래요? 맨 여기? 처음에 빛 들어왔던 곳 옆에 거. 자, 여기지. 어, 거기야. 어, 노란색 맞아. 깃발은 확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죠? 이 석상을 석상 모사 그 뭐야? 어? 뭐야? 으따 고생했다. 굿. 이제 이 보라색 현자의 돌을 걔를 꽂으면 빨간색 돌이 나와요. 자. 돌리면 나 프레임 좀 떨어지는 것 같지 얘들아? 어우 느려. 어우 속 터져. 어 빨리 내놔. 어어 얻었다. 어 내 칼에 칼 빛난다. 어 어 칼 완성됐다. 나는 The Soul Stone restored. You've done it. Not, but flesh may hold the stone until presented before the throne. 어 뭐야? You played your part brilliantly, mortal. 날 속였구나. Now it's time for you to. 그래, 제가 장놈이에요. 그러네, 제가 광대였네. I require now. For tonight, my king. Once I bind you, I will end our curse. Unfortunately for that, my caged friend. Well, I am in need of your soul. The moon is almost at her highest position. The hour draws near. Tick tock, tick tock. Oh, 스토리 솔직히 좀 안 걸린다. 지금 보니까 포할 것 같아. 난 뭐 한 거지? 나 살려줘! 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는? 아 제가 스토리가 안 끝났어요. 잠깐만요. 뭐라 샬라샬라 거리는데 이거 끝나고 가야 돼요. 어 공주님 말 개맞네. 스트리머인가? 방송 잘하겄네. 저기 있다. 저 보여요? 안 보이시겠지? 오! 바하가 내려준 거야? 예. 자 우리 그거 해야 돼요 이제. 여기 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문 열 수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어? 그 앞에 보면은 병사들 뒤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응응. 그거도 누르면은 그걸 그 거둘 수가 있거든요. 어? 어. 그거 하나씩 걷어 보시겠어요? 어디 있어 아저씨? 어 거기 무슨 색이야? 이게 지금 흰색 빨간색이거든요. 흰색 빨간색 그.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고 오케이 오케이. 그 왼쪽 얘가 초록색. 얘 초록색 초록색. 어 초록색. 잠깐만요 그 반대쪽 거 열어주세요. 거기가 얘가 노란색. 어허 노란색 병사. 오케이 그 왼쪽 얘가 파란색. 오케이 됐어. 오케이, 파란색. 자 그러면 이제 그 현수막에 있는 앞에 있는 그 조각상들 있잖아요. 응. 걔네가 바라보고 있는 거를 내가 맞출 거예요. 일단 얘가 노란색이었죠.
노란색이 있는 애가 정면 바라보게 해주시겠어요? 노란색 있는 애가 정면? 노란색 있는 애가 정면. 그냥 그 정면 바라보고 길 쪽으로 있는데? 바라보게. 길 쪽으로. 길 쪽 보고 있어. 길 쪽. 이건 무슨 뭘 의미하는 거지? 이거? 그거 돌아가는 내가 버튼 누르면 석상 돌아가잖아. 그 돌아가는 방향이 바뀌어. 아 왼쪽으로 도는지 오른쪽으로 도는지 바뀌는구나. 응. 아 오케이. 그러면 그 색깔 한번 다시 봅시다. 이거 하나씩 그 돌려보시겠어요? 원래 처음 했던 곳 해주세요. 처음 했던 곳. 야이씨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여기 흰색 빨간색 옛날에 정면 빨간, 보기 해야 되는구나. 빨간색이잖아. 흰색 빨간색 돌려보세요. 그냥 흰색 빨간색이 어느 쪽으로 돌아가요? 왼쪽으로 돌아가요. 시계 방향. 아니 반시계 방향. 오른쪽으로 돌아가야 정방향이 되겠네. 아 그 바하씨 보고 있는 석상들은 방향이 고정돼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고정돼 있어요. 오른쪽으로 고정돼 있다고? 그럼 그거 그럼 맞춰야 되네. 돌려서 그 방향대로. 맞아요 맞아요. 일단 빨간색부터 맞추자 그러면. 이 맞췄어. 빨간색 하얀색 걔네 어디 방향 보고 있어? 얘 오른쪽 보고 있어. 오른쪽 얘네. 빨간색 흰색 석상이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맞췄어. 그러면 그 옆에 게 얘가 파란색이었나? 뭐가 열렸는데? 아니야 그 옆에 거 초록색이야. 그거 초록색? 내가 보여줄게. 오케이 오케이 초록색. 초록색은 정면을 보고 있어요. 초록색은 정면을 보고 있다고? 근데 이 좌우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아니야 그 레버 돌려봐. 돌렸어. 정면을 보고 있다고? 초록색 됐어 이제 빨리 넘어가! 넘어가 시간 없어!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자 노란색입니다. 노란색 정면 보고 있어요. 됐어. 그리고? 그리고 파란색 뒷면 보고 있어. 뒤 파란색이 뒤를 보고 있어. 음? 파란색 레버 돌려봐요. 레버 못 돌려요. 왜? 부러져 있어요. 아 쉣! 파란색만 맞추면 되는데 파란색 기준으로 했었어야 됐네. 다시 해보죠. 파란색 파란색 기준 뒷면을 두고. 자 그러면 다 이때까지 했던 레버 전부 다 반대로 맞추고 돌려보실래요 그럼? 반대로 다 맞춰봐. 예. 반대로 했어요 다. 오케이. 나 지금 뇌가 꼬인 것 같아. 됐어 다시 레버 원상복귀 해봐요. 다요? 전부 다. 지금 뭐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아 뒤쪽에 시계가 다 옮겼습니다. 어? 됐어. 됐다. 내가 짱이야! 뭐야? 아씨 뭐야? 야 이게 우연으로 깨질 확률이 얼마나 돼? 몰라요. 뭐야? 너무 아다리인데? 아까 오르간 연주하던 광대다. 아니 저 돌아가는 소리 좀 어떻게 해봐. 거슬려.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스토리 중이라. 시간 제한 또 있나보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로 갈 수 있어. 문이 닫혔. 그러게. 뭐야 나 움직일 수 있네. 어떻게 움직이지? 저 방패 여기 보여? 아저씨! 나 무기다! 어디? 저 무기를 얻었어요. 무기? 박자에 맞는 건가? 양쪽 끝에 기사들은?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데 뭔 소리야 이게? 뭐라고 다시 말해줘봐요. 아 여기 세 가지의 단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무기랑 방패를 저기 있다. 아저씨 보여요? 네 보여요. 근데 위에도 저 글이 있어요. 여기 잘 들어. 지금 나 가운데 단서가 있어요. 네네. 양 끝에 있는 기사들은 무기를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것만 봐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겠지. 오케이. 근데 내 지금 기사 뒤쪽에도 방패가 있어요. 방패. 네. 그 방패를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일단 무기를 어떻게 놔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해줄게. 오케이. 양쪽 끝에 기사들은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다. 망치를 휘두르는 피닉스가 사슴의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 맨 위에 있는 단서도 멧돼지의 왼쪽 어딘가에 철퇴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대요.
일단 양쪽에 망치가 아니니까 망치 아닌 다른 무기들을 더 봐요. 떴어요. 방패에는 각자의 문양이 있습니다. 사슴, 멧돼지, 용, 피닉스. 망치를 들고 있는 애가 피닉스인 거지. 사슴. 사슴의 오른. 그럼 얘가 망치인데? 아니, 얘도 방패 있잖아. 다 방패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왕의 왼쪽 어딘가에 드래곤을 찾을 수 있다. 왕이 있어? 예, 제 앞에 왕이 있어요. 왕의 왼쪽. 왕의 가장 아니 자. 왕의 왼쪽 편에. 왕의 왼쪽 편. 왕의 왼쪽 편에 어딘가에 드래곤이 있대요. 아, 드래곤 이 둘 중 하나야. 이거다. 계속 얘기해줘. 아, 제가 저 다시 뽑아서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잠깐만요. 우리 그의 오른편 야. 어딘가에 도끼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다. 자, 다 들어. 자, 거미랑 오케이. 방패 다 들어. 오케이, 다 들었어. 자, 하나씩 하자. 하나씩 일단 가장 오케이. 처음부터 그 왕의 가장 왼쪽에 있는 자가 칼을 들고 있다. 가장 왼쪽이니까 맨 끝에다가 칼을 줘보자. 걔 말고 가장 왼쪽이라며. 왕의 왼쪽 편에 아니 왕의 왼쪽 편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사가 왕의 왼쪽에서 가장 가까이면 얘죠. 아 그래 됐어. 그 다음 왕의 왼쪽 어딘가에서 드래곤을 찾을 수 있다. 왕의 왼쪽 드래곤. 어딘가에 드래곤 어 놨어요. 어 얘가 드래곤인가 보다. 아니야 아직 몰라. 이 둘 중 한 명이 드래곤인데 일단 드래곤 놨어. 그리고 사슴은 어느 쪽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오른편 어딘가에 도끼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다. 그리고 드래곤은 어떤 무기를 줘야 돼요? 거기 무기가 적혀있을 텐데 찾아야 돼? 거기에 무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어딘가에 드래곤 양쪽 얘가? 끝에 기사들은 망치를 휘두르지 않으니까 망치가 아닌 다른 무언가겠지. 철퇴일 수도 있고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가장 왼쪽에는 그거 안 들고 있대요? 얘 도끼 맞아. 아니래? 얘 도끼야. 얘가 도끼예요. 오케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도끼 맞아. 자, 그러면 얘네 둘만 다르면 되겠네. 그럼 얘가 얘인가? 아니지. 얘 곰이라며. 아니 얘가 근데 지금 얘가 곰이고 얘가 망치지. 그러면 둔기 빼고 철퇴 빼고 얘가 망치. 그럼 얘가 망치다. 이거가 보다. 얘가 망치고, 그렇지. 얘가 둔기고. 그러면 이제 제 차례네요. 제가 얘기할게요. 양쪽 끝에 기사들은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다. 어 지금 잘 돼있지? 양쪽 끝에 있는 기사들. 망치를 휘두르는 피닉스. 망치를 휘두르는 피닉스가 여기. 오케이. 피닉스가 사슴의 오른쪽. 그럼 여기가 사슴이라는 거네. 고생이 많습니다 공주님. 멧돼지의 왼쪽 어딘가에 철퇴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다. 됐어. 나이스. 됐어. 우리 너무 멋있어. 뇌생남이란 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좋았어. 좋아. 빨리 여기 석상 뒤로 와봐요. 자, 내가 읽어줄게. 왕의 왼쪽 어딘가에서 드래곤을 찾을 수 있대. 왕의 왼쪽 편에 가장 가까이 있는 기사가 검을 휘두른다. 사슴은 어느 쪽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의 오른편 어딘가 도끼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다. 멧돼지의 왼쪽 어딘가에 철퇴를 휘두르는 기사가 있다. 그 다음 거는 망치를 휘두르는 피닉스가 사슴의 오른쪽 어딘가에 있다. 양쪽 끝에 기사는 망치를 휘두르지 않는데요. 양쪽 끝에는 망치가 아닌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 피닉스랑 사슴 어딘가. 아 뭐야 이거 번역 이상하게 돼 있어. 사슴이 양쪽 끝에서 찾을 수 없다고 써 있어. 내가 영어를 해석했거든. 왕 가까운 쪽에 사슴이 있는 거야. 어 됐어. 잘했어. 하이파이브. 굿. 자. 1틈 안에. 어? 무기 왜 바보 같지? 아 드디어 만났어. 한 명을 해서 다른 명을 구해준다고? 뭐야 둘 중 한 명을 택해야 돼? 둘 중 한 명이 죽어야 되는 거구나. 헐 미친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선택지가 나한테 있네. 선택권이? 난 보내주세요. 난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보내주십시오. 당연히 바알을 죽여야지. 가자. 그렇지. 그렇지. 이거지. 무한 이기주의. 아 나만 살면 그렇지. 돼. 이게 스트리머지. 이게 크리에이터지. 나도 그랬을 거야. 어 이거지. 아 이게 또 기가 막히게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지네. 아 나였으면 죽였지.
아, 얘 칼을 이렇게 저기 주고 나 그러면 열심히 고생해서 돌 갖다 바쳤는데 이런 거 있네. 죽었네. 아, 레게노. 와. 제 목소리 들려요? 예, 들립니다. 뭐 지금 끊어진 거? 결국엔 이렇게 바가 죽고 게임이 끝났다고. 아니 그래서 그 길 잃은 애들은 어떻게 된 거야? 가짠 거죠. 가짠 거지. 어? 이거 무한 루프인가? 구조요청 그래? 보낸 사람들이 우리였던 거야? 조명탄 또 쏘고 있는데 내가? 어 그런가 보다. 그러네. 자 이렇게 무사히 We Were Here Together 진짜 We Were Here 시리즈 중에서 가장 높은 난이도 바와시와 함께 무사히 클리어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 정도로 힘들 줄은 몰랐어요. 어 그냥 뭐랄까 근데 힘든 만큼 좀 뿌듯함이 더 큰 것 같네요. 개소리하지 마. 난 정말 주옥 같았어. 아 제작자 만나면은 빗방망이 한 대 후리고 싶어요. 아 근데 이 시리즈가 왜 힘들었냐면요. 특히 양조장이 너무 힘들었는데. No, 어? No. 뭐야? What have you done? 어? Now, cursed, I remain. Cursed. As is my bidding. You. How? How? Why now? My dear friend, you never cease to entertain. You've played the part of steward long enough. It is high time for royal commands to resound in these halls once again. Oh, yes, my liege. But commands, who would you command when I, your last remaining inferior, is punished? Ah, yes, I suppose you've always been a good servant, haven't you? Oh, yes, yes, your majesty. Then let us now discuss the part. To your redemption. 방금 인형이 살짝 움직였어. 왔구나. 드디어 만났어. 자 이제 내 배떼지에 칼질을 준비가 되었는가? 드디어 위치가 바뀌는군. 저번엔 칼질하는 엔딩 봤으니까 이제 자살 엔딩 가자. 두 번 찔리기. 어 자살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궁금한데? 그냥 망설일 순 없는 건가? 일단은 저번에는 다른 사람 희생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잠깐만 자신을 희생할게요. 오케이 해볼게. 아 봐 두 번 찔린다. 아 근데 난 이게 궁금해요 나는. 안 돼. 이게 다른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안 돼 바야. 아니 저 악마를 찌르면 되잖아 근데. 난 뒤져버렸어. 난 또 뒤졌어. 그러니까 이게 구조 요청을 보낸 거 자체가 광대가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한 어그로였네. 그니까요. 계속 거지. 이어지는 거잖아 이게. 그냥. 자 이렇게 입장 바꿔서도 플레이 해본 We Were Here Together 완벽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엔딩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서 여러분들이 꼭 같이 친구 데리고 와서 플레이해서 진엔딩 도전해보시기 바래요. 우린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 살려줘. 자 나 지금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바하씨의 소감 먼저 들어봅시다. 제작자 기빵미 한 대만 부르고 싶습니다. 끝이야? 없어요. 더 이상 뭐 어마어마한 뭐 감동도 뭐 뭔가 물론 그건 있었죠. 이제 좀 뭐랄까 어려운 만큼 풀었을 때 그 오는 쾌감만큼은 그때만큼 재밌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를 갈 때마다 제작자에 대한 원망 제작자에 대한 이 분노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좀 뭔가 벙쪄요.
지금이. 그렇군요.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고생하십니다. 소감을 얘기하자면 We Are Here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가 한 맵에 너무 많은 요소들을 한 번에 쑤셔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왜 안 되지?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직관성이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전 시리즈들은 이거를 하면은 반대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반드시.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다 주어져 놓고 그걸 순서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은 진행이 안 됐었습니다. 그 우리는 근데 그 순서를 모르잖아. 그래서 그만큼 많이 헤맸었던 것 같고 We Were Here 시리즈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니라 그냥 가장 못 만든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왜 시리즈가 갈수록 더 진화하고 좋은 게임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망겜으로 변하는지 왜 굳이 이런 게임에다가 스토리를 집어넣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냥 친구랑 방탈출하는 게임이야. 스토리가 필요가 없어.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도 뭐 이제 저주받은 성이고 우리가 갇혔고 이걸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 이런 정도만 해도 We Were Here 1 시리즈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제3자가 나왔어요. 정말 너무 뜬금이 없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을 구출하러 가는 거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왕이 갑자기 막 나오고 그 칼에 희생된 희생양이 나오고 막 너무 애매하게 억지로 스토리를 쑤셔 넣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무리도 되게 텁텁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퍼즐 푸는 데에만 집중해 있었지 스토리를 제대로 음미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고 검이 나오면서 사람 목소리만 들리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서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스토리 뭐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야. 후속작을 만들기 위해서 굳이 이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린 애초에 후속작 기대를 안 하고 있었어도 We Were Here Together 엄청난 기대심을 갖고 플레이를 했단 말입니다. We Were Here와 We Were Here 2를 재밌게 플레이한 사람으로서 여러모로 많이 망가진 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저도 이상입니다. 많이 아쉽네요. 아, 바하시랑 또 간만에 재밌는 게임 하나 했는데 나에게 실망감을 많이 안겨줬어. 오브젝트들도 조금 그래도 보기 쉽게라도 조금 인터페이스를 해줬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막 분명히 어딘가에 뭔가를 꽂는 것도 그냥 딱 티가 나게 꽂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은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제 퍼즐만 풀면 되는데 갑자기 보물찾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벙치긴 하더라고요. 뭔가 게임의 카테고리가 좀 번외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힘들었네요. 맞아. 그렇구만. 자, 말 그대로 제작진들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다 넣은 모든 요소를 다 넣으면 맛있겠지? 약간 이러면서 이 잡탕이 되어버린 그런 게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해주신 우리 바하씨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유, 고생 많으셨어요. 야, 이게 그렇게 난이도가 높다는데 우린 정말 우리만의 힘으로 해낸 거야, 이거. 맞아요. 우리 뭐 참고한다 막 이렇게까지 그 각오를 했는데도 결국엔 했네요 또. 그러니까 제한 시간이 너무 오래 끌어버리면은 그냥 우리 공략 보고 엔딩 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뭐 하나 참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다 깨버렸어. 맞아. 그 석상 진짜 엄청 개고생했을 것 같은데 그거 바하씨 혼자 다 풀었어. 아유 저 그거 운이에요? 돌리다 보니까 뭐야 이거? 버튼만 툭툭툭툭 눌렀는데 클리어가 돼버렸어. 돼버렸지 뭐. 운도 실력이지. 그럼 고생했으면 이제 진짜. 들어가서 쉬시죠. 그래야 되겠어요. 아 방전이네요. 아 나도 쉬러 가야 돼. 고생했습니다. 다음에 봐요. 예. 예 좋아요. 안녕. 안녕.